그게 은총의 첫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내가 우상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차 한 대를 시켜놓고 너 이거 행복하냐? 아 행복해요. 그럼 너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서 딴 데 갈 수 있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냐? 거기서도 예스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련의 일상을 주십니다. 데일리 라이프 인 서퍼링. 근데 그 서퍼링이 그 전에 혼자서 감당 못하던 서퍼링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제 말할 사람이 있어. 나는 이제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내 옛자아가 부서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가 오래 참음을 배우고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데 그게 바울이 얘기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절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네. 누가? 내가 그렇게 변해요. 그게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사람이에요.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고 주어진 사람을 다가오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환란은 우리로 애통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품이 있는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데일리 라이프 인 서퍼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캐시 리턴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는 그 안에서 잔잔한 재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끊임없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대화한다는 그 살아있음이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구심과 호기심과 저게 뭘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저의 교회를 다닌 모니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안 하셨다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 타교단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교회 오래 안 다닌 사람 이 얘기에 대해서 시련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찾고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은혜가 되지만 지금 필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를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를 경우에는 대략 다 시련은 그렇게 타협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큰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좋은 용한 사람들 다 만나서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천천히 5년 10년 걸렸어요.
건강해졌어. 그런 경우. 누가 돈을 다 잃었어. 학자같이 모으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재기에 성공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회복했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게 됐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혼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거의 목표에서 그걸 찾았으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돈은 회복했고 건강은 회복했는데 자기 심장 속에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면 그냥 돈 회복하고 건강 회복한 걸로 끝나고 삶의 이유나 소명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룩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지도 않아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누가 거룩해졌다 그 대일과 얼마쯤 되나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하면서도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뭐 없이 겨우 그냥 하루 밥이나 먹고 사는데 거룩해졌다. 그러면 그건 밸류가 얼마나 돼요? 누가 그랬는데 난 확인 안 했고 들은 소리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록펠러가 교회를 자주 못 왔대.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록펠러 집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니까 혼란망하게 해줘서 교회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야, 세다 그랬어. 그러면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다가 가지. 나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부 많이 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모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공부 잘해가지고 지 하나만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건 뭐 잘 쓴 것 같진 않아요. 소위 그 obligation of the noble 많이 가진 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4대째죠 신앙이 거의 3대째인가 4대째 3대째, 4대째 되면 4대째, 5대째의 신앙인들은 그만한 생물가 있죠. 그 집은 4대째인가요? 우리 애들이 4대째. 애들이 4대째인가요? 정원웅 목사님은 5대째예요. 5대째가 있더라고요. 애들 빨리 나시면. 그런가? 목사님 다 초창기 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진이가 애를 낳으면 그 5대네. 우리나라에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4대, 5대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재산이에요. 제가 보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저 보고 배운 게. 잘 써야 돼요. 돈만 재산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데 있대요. 자기처럼 되는 데. 아들이 딸이 아버지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쪽에 붙들어 있는 끈을 버리고 나오라는 게 전진.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에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으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부르는 대로 계속 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도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더니 한 잔 먹은 사람은 참 씨 그렇게 해가지고 모자도 안 쓰고 일하더니 그래서 전태우집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대 예수를 믿는 어려움이 뭐요? 인식의 장애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벼랑 끝에 떨어지면 나를 수 있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걸 보는데 이제 보면서도 이게 잘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강목사님 못 날리고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 매년 계속 떨어져도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질 사람 굶어 죽는데 저도 기뻐. 떨어지는 동안에 굶어 죽는 제가 느끼기에는 떨어진다는 표현도 썼고 나간다는 표현도 썼고 무슨 표현도 다 썼지만 바로 요 세상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유혹이라고 부르는 이 속에 이것들이 담겨있는 그 자리 내 현실의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 이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는 현실 한가운데 이 둘을 다 볼 수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의 참 독특한 재미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묻고 저는 던지면 당연히 맞봅니다. 이렇게 대답이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힘들다. 정직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퍽 당하면 됩니다. 타협을 누가 하고 싶어 하면 아무나 지정이 되는 거죠. 겁이 많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타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다음에는 겁이 아니고 자기가, 자아가 강해서 이걸 보고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안 보고는 우리가 겁이 많아서 못 뛰어내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보면 이걸 안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뛰어내리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안 뛰어내리고 버티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고가 강하다고 그러죠. 내가 내 밑바닥을 보고 내가 나한테 철저히 절망하면 기댈 데가 없어. 나한테라고. 거기서 이제
이 의사소통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가 아직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에 아직도 남아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만화처럼 생겼다. 제가 여기서 궁중 뛴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신화, 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상은 너무나 수동적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참 잘 그래서 그 옛자의 철저히 무력함을 보면서 거기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통 열어두고 그의 은총이 임하도록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쪽으로 간대. 그게 사랑으로 화육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아까 목사님께서 그 아직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그 옛자 예 옛자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은총을 보고 그리고 이 껍질을 버리고 벗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된 게 비로소 나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내가 진짜 참된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종속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 의지대로 여전히 결정하고 싶어. 하나님과 합일된 결정을 하는 것을 인간의 종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게, 못 맡기는 게, 못 믿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의지와 반한 결정을 할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오셔서 나를 가장 풍성케 해줄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힘도 없이 위해서 내 안에 오시고 자기 속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주의 입장에서 보면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빛으로 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으로 점점 화해가는 게 그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철저히 인간이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아파하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바리새인들의 굳은 화석을 보면서 정말로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무한히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의 꿈은 거룩함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 있지 않고. 그래서 옛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제가 보면 너무 고집세고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턴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된 그게 비로소 참 인간이라는 사실. 바울의 얘기들은 썩어질 것 위에 썩지 않은 것을 덧입은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그 전에는 내가 아니더라는 게 내가 씌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종류의 수준. 성격이 엄청 그렇게 강하고 이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니까 절대로 안 믿죠 자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고 주저하고 주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이고를 꽉 붙들고 있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전환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된 게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본질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유비가 뭐냐면 흙으로 인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할 때 생명 곧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면 무한히 자유롭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버려요. 어떤 의미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안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안 하는데도 전혀 구속을 못 느끼고 자유로워. 또 어디서 공부를 해요? 인간의 밑바닥을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적인 교활, 잔인한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 있더라. 냉소적이고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비웃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더라. 근데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람을 평가하지 못해요. 그 은총이 온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믿어주기 힘든 사람을 또 믿어보고 또 실패해도 또 하고 가슴에 멍이 졌는데 주님의 멍으로 대체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daily life in suffering yet it's in joy 충만함의 기쁨이 이 충만함의 기쁨을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로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자꾸 하려고 그런데 이게 안 돼. 왜? 데일리 라이프를 잊어버리면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면 쉬가 끊어져 쉬에서 올 수 있는 기쁨도 사라져요. 하루 종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그걸로 대체하면 강렬하긴 하지만 매일 잔잔히 운전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을 때 그때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차 타고 트래픽에 낑겨 있을 때도 뿔따구가 나지 말아요. 저쪽으로 차를 틀면 더 빨리 갈 거 했는데 하필이면 710번을 탔더니 트럭이 뒤집혀가지고 더 걸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딱 갔는데 계획했던 대로 전혀 안 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잠깐 스치지만 또 쿨다운할 수 있어요. 예상치 않은 난관이 하나 딱 했을 때 잠깐은 흔들 수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요.
어떤 때는 배가 고픈데 1시 넘어서 밥을 줘도 열받지만 해. 엄청 많이 하셨네. 못 느끼는 엄청 혼자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려면 영적 센스티비티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같이 가고 함께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아사갈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녁에 올 때 내가 어뷰즈 당했다, 주인이 나를 그냥 악착같이 부려먹고 그랬다 그러면 열이 슥 올라가지고 차 타고 반 올 때까지 열받아 있다가 이제 거의 교회에 다 와서 이게 식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그, 이, 뭐지? 그 시간이 좀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꼭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되고 시간을 꼭 겪어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아 이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총을 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결국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계속 그 시련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나 그리고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시련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좋은 품성이 하나 변화된 것을 경험하죠. 가장 자기의 윗포인트가 하나 살짝 극복되어지는 걸 경험하죠. 그게 극복되어지고 나면 세상 사는 게 그 전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조급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약점이 조급하다 그러면 그게 극복되고 나면 인생에 막 졸이고 막 옆에 사람 들볶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느긋해지면 세상이 그때부터 다르게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성격 하나 달라진 게 성품 하나 달라진 게